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강유림, 다시 강길이, 이정현의 스크린 탐구합니다. 던졌는데요, 성공입니다. 강길이 득점. 이번 막신점 포커에서 아주 준수한 활약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강길이. 두 점 차로 따라온 하나 원큐. 이명관 돌려주고요. 베이스라인. 자, 이수정이 자리를 잡다가 다시 도망갑니다. 페인트존 공략. 파울을 얻어줍니다. 자유투 두 개. 지금 이수영 선수가 자리를 잡는 척하면서 자리를 잘 비켜줬고요. 네. 뭐 그 넓어진 공간을 또 박혜미 선수가 돌파를 해주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혜미 자유투 성공. 2014년도 1라운드 세 번째 픽이었어요. 네, 박혜미 선수. 박혜미 선수도 이 무릎 부상,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네. 사실 뭐 한 시즌 좀 쉬어갔거든요. 그렇죠. 또 부상을 털고 일어나서 좋은 활약 해주고 있습니다. 김지영 빠르게 던지는 강유림 선수. 좋네요. 동점 석점 들어갑니다. 아, 강유림 선수가 힘을 내는 결승전 석점 두 개를 집어넣고 있네요. 20대 20 동점. 자, 어제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하나원큐가 좀 외곽슛이 좀 잘 터지지 않아서 네. 고전을 했거든요. 오늘은 확실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명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공격 리바운드 컷백 성공합니다. 이수정. 참 이수정 선수도 빅맨이지만 네. 기동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플잼에서의 그 발견이 된 선수인데 네. 5대5 게임에서도 상당히 좋은 능력이에요. 플러스 시작 1인지 그리고 파울입니다. 아, 이민지 선수 운동 능력이 돌아왔네요. 그렇죠. 네. 새로운 선수들,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크림블락. 그렇죠. 신장도 있기 때문에 지금 피켓롤 상황에서 약간 뒤쫓아가는 상황에서 이 블락슛까지 해결해 줍니다. 네. 자, 두 점 리드입니다. 하나먼큐. 정일임 선수가 들어와 있는 하나먼큐입니다. 바로 던지는데요, 이명관. 자, 리바운드 이하은. 동점 혹은 역전의 찬스. 하나 원투. 강유림. 이정현. 가까이 옵니다. 자, 힘을 사용하는데요. 놓쳤고요. 다시 리바운드까지. 공 나왔어요. 들어가면 역전. 짧았습니다. 김지영 석점. 오, 이명관 빠르게 석점. 공격 리바운드 폭발. 이수정.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뭐 김가연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수현 선수도 기동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뛰어들어가는 리바운드 참여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수정 선수의 장점이라고 하면 저 왼쪽에서는 약간 왼손 슛도 잘 사용을 해요. 네. 양손을 좀 잘 쓴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네. 저는 사실 이수정 선수가 왼손을 굉장히 잘 사용하길래 왼손잡인 줄 알았거든요. 자유투는 오른손으로 쏩니다. 네. 18세, 19세 또 청소년 대표 경력도 가지고 있는 이수정 선수고요. 올 시즌 신인입니다. 참 올해 이 박시자컵에서 이 빅맨들,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그렇죠. 이 여자농구의 좀 미래를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신한은행은 또 이지영 선수가 또 좋은 네. 역할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네. 자, 삼성생명 신희슬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넘겨주나요? 일단 다시 외곽으로. 자, 골 계속 외곽에서 도는데요. 7초 남았습니다. 김지영 멈추고 던집니다. 리바운드 윤예빈. 신희슬 석점을 선택. 리바운드, 리바운드 좋아요. 아쉽고 김나연이 잡아줬고요. 움직임 좋은 삼성생명. 아, 여기서 걸렸습니다. 스틸 성공. 네, 골 밑에 지금 완벽한 찬스였는데 네. 좀 아쉬운 실책이 나왔고요. 이정현 받았어요. 림 바라봅니다. 두 명의 수비. 강유림 캐치앤샷 들어갑니다. 석점
넷째 강유림. 지금 하나원 큐는 약간 공격적으로 네. 뭔가 좀 맞지 않은 모습들이 여러 차례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래도 강유림 선수가 외곽에서 슛을 넣어주면서 그렇죠. 이 점차를 양양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원 큐를 거의 끌고 이제 가는 강유림 선수의 외곽인데요. 한 점 차예요. 인사이드. 좋아요. 아, 신이슬. 오, 이지 샷으로 놓칩니다. 신이슬. 아, 지금은 너무 아쉬운 공이었습니다. 자, 역전에 찬 사나원 큐 2쿼터. 강유림 오늘 석점 3개. 핸드업 다시 받았어요. 6초. 여기서 킥볼. 이명관 선수였습니다. 지금 강유림 선수의 슛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전 상황에서 이현 선수와 픽앤롤. 이현 선수가 좀 인사이드로 빠져주면 좀 더 좋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지쳐 보여요. 네. 양인영 선수를 다시 투입을 했고요. 정혜림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자이트라인 이명관. 자, 신이슬 오른쪽 이명관이 서서히 넘어옵니다. 투맨 게임 이수정 돌파 윤예빈. 아, 지금은 좀 무리였어요. 이정현이 자리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옵니다. 나이스 패스예요. 좋은 패스. 네. 성공합니다. 이 윤예빈 선수가 일어서지 못했었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아웃넘버 상황을 만들었고요. 네. 김지영 선수는 역시나 이렇게 스피드가 붙었을 때 강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돌파한 이후에 이정현 선수를 잘 찾아줬습니다. 네. 강유림 선수의 석점이 들어가는 장면. 오늘 석점 3개를 기록해주는 강유림 선수입니다. 유일하게 지금 네, 외곽을 터뜨리고 있는 하나원 큐 선수예요. 네. 어제 연장 두 번을 가는 동안 하나원 큐는 3점슛 3개가 나왔거든요. 네. 오늘 이 모습을 강유림 선수 혼자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힘든 건 이해를 해. 근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주문한 게 뭐야, 오늘 오펜스는? 내가 뭐 주문했어? 그지? 근데 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첫 패스 주고 커트면 된다 그랬어. 그 다음 왜 볼이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냐고. 게임 이렇게 그냥 포기할 거야? 그러면 기본이 뭐야? 주고 이 사람이 커트 나면 커트 반을 잡을 때 반대쪽 45도 사람이 미드아웃에서 이 볼 연결해주고 또 다음 사람 이쪽을 연결해주고 이런 플레이가 해야 되는데 너 여기 나와서 서 있어. 에빈이 힘드니까 여기 서 있어. 안 움직여. 패스도 안 돼. 안 되면 파핀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에빈이 맞는 애가 트랩 들어가. 에빈이 맞는 애가. 디펜스가 안 돼. 김두환 코치가 다시 한번 선수들을 좀 조이고 있습니다. 네. 네. 점차를 리드하고 나가다가 약간 수비 로테이션이 좀 잘 되지 않으면서 네. 이 쉬운 득점을 허용했거든요. 하나원 큐가 한 점을 앞서가는 상황이고요. 강유림 선수가 지금은 예. 계속해서 코트 위에 있다는 것은 활약이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네. 예. 거기다가 수비적인 역할에서 또 윤예빈 선수를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파울. 양인영 파울이 나오면서 킹 파울에 일찌감치 걸렸네요. 이쿼터 하나만 큐. 이민지와 윤예빈 선수를 네,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나연이 던집니다. 석점. 이민지 걸렸고요. 자, 다시 잡았어요. 신이슬. 발 빼면서 언더슛. 공지역에서 한번 네, 공간을 찾아보려 했었던 신이슬인데요. 상대 타이밍을 뺏으면서 슛 동작을 올라간 부분은 좋았는데. 네. 강유림 선수가 쉬고 강계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치기 시도하는 이명관.
정일임. 자, 이제 그냥 발맞았어요. 시간이 이제 쫓깁니다. 4초. 강길이 2초. 시간에 쫓겼던 하나원큐. 네. 마지막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좀 피켓놀 게임으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수비자의 움직임 잘 읽지 못했습니다. 발 빼면서 김나연 선수가 절투라인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이쪽에서 파울 많은데요. 네. 세 번째 파울이고요. 김나연 선수가 이정현 선수보다는 스피드가 좀 앞서 있어요. 그렇죠. 네. 외곽에서도 플레이를 할 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3점슛뿐만 아니라 돌파에 이은 스텝인 이 동작을 하면서 파울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바꿔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김미연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하나 원큐. 김나연 선수 지금 인사이드에서 인사이드 자원으로 경기를 뛰고 있지만 네. 이 외곽 슛도 좋고 이 신장도 좋기 때문에 이 3번 포지션의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흔점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6대 25. 이하은 하이퍼스 인사이드로 킥볼이 나왔고요. 네. 삼성생명은 오늘 손발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네. 뭐 손도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발까지 뻗어주면서 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죠. 네. 공을 잡을 때 하나원 선수들은 뭐 계속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네. 네. 김미영, 정예림 돌파. 자, 이번에도 손질이에요. 이민지. 주고받고 신희슬에게 인사이드 하고 둡니다. 스핀 무브 짧았어요. 다시 잡은 이민지. 커딩 플레이. 오. 그리고 네. 이현 선수 좀 쓰러져 있는데요. 경기 그대로 플레이. 다행히 이현 선수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행이네요. 네. 부상 당하면 안 돼요. 네. 지금 선수들이 조금 많이 엉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좀 부상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민지 선수의 스핀 무브를 하는 과정이었고요. 네. 네, 이 장면에서 지금 박혜민 선수가 약간 좀 부딪혔던 네, 이현 선수입니다. 짧게 들어왔고요. 야, 박혜민 놓칩니다. 자세가 좀 어렵긴 했네요. 그렇죠. 예. 한 점차 뒤져있는 하나원큐. 정혜림 빼주고요. 김지영. 자, 이하은 잡았습니다. 포스트업. 자, 페이스업으로 가는데요. 던졌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블팀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이드로 조금 더 끌고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지금 점수가 약간 예, 소강 상태입니다. 하나원큐는 2미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삼성생명이 조금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공격 리바운드 김나연 파울을 네. 얻어줍니다. 정예림 선수의 반칙. 김나연 선수의 공헌도가 지금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죠. 네. 리바운드를 잡아주고 어깨 아래로 또 공을 집어넣으면서 파울 유도하는 김나연. 자유투 첫 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박혜미. 아, 빼준 공이 다시 하나 원큐 쪽으로 갔고요. 인사이드 이하은 치고 옵니다. 외곽으로 던졌어요. 석점. 다시 잡았습니다. 정예림 좋은 패스입니다. 네. 김지영 해결. 정예림 선수는 저위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자유트라인 네. 근처까지 무조건 드리블을 치고 들어간 이후에 동료들을 찾아주거든요. 지금 김지원 선수의 패스 전달이 잘 됐고요.
페이크를 한번 한 이후에서 던지는 슛도 좀 만지면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자, 하나왕큐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하은. 지금 하나원큐의 벤치에 두개서서 확인이 되는데요. 신지현 선수가 그렇죠. 예, 물을 마시면서 몸을 풀고 있어요. 정혜림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지현 선수는 이번 컵대회에서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았었는데 네. 아무래도 지금 가드 자원이 필요한 하나원큐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신지현 선수 비용할 때 보입니다. 이명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 거의 뭐 25점에 거의 두 팀이 예, 거의 묶여 있어요. 네. 27대 26인데요. 이 쿼터 던집니다. 이하은 네, 해결합니다. 로포스트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자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지금 몰려 있었고요. 네. 이하은 선수가 하이포스트로 잘 뛰어 올라와서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석정 리드 하나원큐. 기다리는 박혜미 주지 않습니다. 돌파 걸렸어요. 수비 성공. 자, 그리고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명관 선수의 반칙 같은데요. 지금 이제 유파울에 대한 예, 상의를 좀 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일반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명관의 파울. 자, 여기서 스틸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아, 지금은 정혜림 선수가 왼손을 그렇죠. 건드려주면서 공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신지현 선수가 들어왔어요. 하나원큐 신지현 박신철컵 첫 출장. 인사이드 양인영 세 명의 수비. 삼성 선수도 지금 예, 하나원큐 포스트 자원에 어떤 그 수비를 준비를 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거의 두 명에서 세 명 이상이 인사이드로 지금 몰리는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네. 자, 1분 10초가 남아있는 전반전인데요. 신지현 선수가 들어와 있는 하나 원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전 타임. 결승전 팽팽합니다. 남은 시간 1분 10초. 유림이. 정혜이랑 하이랑 바꾸죠. 정현이, 인영이, 신지, 지영이 서서. 조, 정현아 그때 했던 거 있지? 스크린 걸어. 여기 아니면 여기 시. 그때 트랩 들어오면은 지영이 여기 하고 만약에 안 됐어. 그러면 지현이랑 민현이랑 카운트 해보고 네. 알겠지? 너 수비는 수비 잘 되고 있어. 어 근데 혜미랑 이제 쟤네가 막 쟤네 패스타임 죽잖아. 지금 거의 쉬고 쉴 수 있어. 근데 이거를 공은 여기인데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해줘. 어? 하나원큐의 3연패는 과연 가능할 것인지. 첫 우승에 도전하는 삼성생명과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하나원큐는 지금 좋은 빅맨을 보유하고 있지만 네. 지금 피켓롤 상황 마지막에 샷클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격 마무리 피켓롤 상황에서 뭐 김지영 선수나 강기리 선수 상대가 슬라이드 디펜스로 갔을 때 메이드가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지현 선수를 기용을 하면서 이 외곽 슛을 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좀 공격들을 노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강유림 선수의 외곽 지원이 거의 뭐 유일한 지금 예, 하나 원큐 외곽 지원이고요. 신지현 선수가 박신작과 이제 첫 등장을 했습니다. 자, 신지현을 수비하는 이민지 선수고요. 인바운드 패스. 네, 피켓롤을 하죠. 네. 강유림 오른쪽. 김지영 탑으로 나왔습니다. 신지현 발 빼면서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이수영의 터치. 샷클락은 14초가 남았습니다. 코너 신지영. 시간도 좀 쫓겼고 안에서 또 3초 바이올렛이 남았어요. 그렇죠. 네. 삼성생명이 지금 2-3 존 디펜스를 서주고 있는데 좀 패싱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볼이 한쪽에 좀 많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또 이정현 선수의 패스가 트립이 잘 안 됐고요. 네. 그건데서 3-3 바이올렛이 나왔습니다. 다운 패스 쇼 코너입니다. 양인영의 수비. 자, 박혜미 공을 좀 계속 거듭었는데요. 이수정. 들어갈 때 투샷 파울을 얻어냅니다. 양인영 두 번째 게임 같이. 네, 네. 핸드 체킹이 나왔네요. 네. 7득점째 올려주고 있는 이수영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출장이 거의 뭐 8분 정도니까 예, 뭐 괜찮은 지금 득점 능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리바운드 3개. 네, 자유투 모두 성공해줍니다. 한 점차 따라붙는 삼성생명. 신지현. 자, 삼성생명 수비가 너무 멀어요. 네. 김지영 선수의 지금 위치 자체가 공격성이 없는 위치잖아요. 네. 좀 슛거리에 좀 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사이드 볼 트입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유기적으로 좀 움직였던 다섯 명의 삼성생명이 그 라인을 지금 지키는 움직임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걸렸어요. 신지영 걸렸고요. 자, 원샷 플레이 충분히 가능한 시간입니다. 역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안주현. 아, 여기서 블락에 막힙니다. 자, 그리고 또 너무 급했네요.